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보육교사 이 자격증 과정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자격증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. 이 선처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. 작년부터 이 학점 은행제를 시작해서 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필요한 과목 모두 이수했고요. 이번에 학위 신청까지 완료했는데 들어보니 8월 말에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원래 이렇게 신청은 늦나요? 더 빨리 할 수 없나요? 행정신청 기간이 7월 15일까지라고 해서 바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. 실습했던 어린이집에서도 9월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. 질문 주셨고요. 자, 답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보육교사 이제 2급 자격증은 단순하게 과목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위 과정을 동반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학위증이 필요합니다. 때문에 뭐 대학을 졸업하셨던 전문대학을 졸업하셨던 이 학점은행제도를 통해서 공부하신 학자분들은 이 타전공 학위 신청하시고 나서 학위를 수령하셔야지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. 자, 그래서 학위 신청 기간은 매년 두 번, 1년에 두 번인데 이제 1월달하고 7월달 신청하시게 되면은 1월에 하시면은 보통 이제 뭐 2월에서 3월경, 뭐 7월에 하시면은 8월에서 9월경 이제 학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. 여기 나와 있죠. 그래서 상반기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학위 수여가 2월 마지막 주 정도. 자, 하반기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은 8월 마지막 주 정도쯤에 학위가 학위증이 나오는 거예요. 이 학위증이 나와야지 보육자격관리사무국 쪽에 이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할 수 있고요. 행정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학위 수여일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 텀이 있는데 자, 이 기간에는 자격증 신청이 어렵다라는 점. 네.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 선처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. 자, 신청 대상은 어린이집에 채용 예정인 보육교사. 이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을 위한 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여 서류 접수가 완료된 취업 예정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졸업 예정자로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 진행 중인 경우 선처리 신청 제외가 되시고요. 신청 주체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신청 기간은 이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. 신청 방법은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이 교육관리 들어가서 취업 예정자 선처리 메뉴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. 자,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취업 예정자분들은 선처리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. 자, 기타 안내사항 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자,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 발급 선처리는 이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여기서 지리 신청 기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격증 신청 관련 서류 도착 여부는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. 자, 자격증 신청 진행 현황은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나의 자격증 신청 진행 현황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최근 들어 이 보육교사 자격증 아직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. 과정을 마무리하시고 이 자격증을 빨리 받아보시려는 분들은 오늘 이 선처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말씀드렸던 보육교사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교과목 추가로 7에서 8과목 정도만 더 취득을 하시면 나올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들 진행하시고 있고 정부에서 30만원 지원금도 나오다 보니까 현재 현역 보육교사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이제 최종 학력이 이제 뭐 초대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뭐 아동 학사 과정을 통해서 뭐 유아교육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도 저희가 상담도 도움 줄 수 있거든요. 아무튼 추가적으로 전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